58쪽 을미16년이라. 이 을미16년은 BC 386년이라고 하거든요. 초명 제대부 전화하야 위제후하다. 처음으로 제나라 대부 전화라는 사람을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 경자 21년이라, 그리고서 이제 BC 381년인데요. 21년이라, 초도왕이 훈컨을, 초나라 도왕이 주권을 귀척 대신이 장난하야. 귀척과 여러 대신들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공살기하다. 공격을 하여 오기를 죽였다, 이거지. 지난번에 그 귀척 대신들이 그 58쪽에 보면 다원 오기라고 했잖아요. 그 원안을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귀척 대신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오기를 죽이더라, 이거지. 그때 뿌린 씨앗이 이제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BC 379년 이민 23년이라. 제 강공이 흥하니 무자라. 전시 수병 제의 유지하다. 제 나라 강공이라는 임금이 죽게 되니 무자라. 자식이 없었다. 전시가 드디어 제 나라를 병합해서 유지, 차지해버리더라. 이게 정말 그 전화라는 사람을 제후로 삼아줬더니 그러자 제 나라 임금이 죽자 지가 나라를 차지해버린 거지. 그런 상황인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세계사를 기록한다고 볼 때도 옆에 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을 딱 기록하는 거죠. 갑진 25년 BC 377년이에요. 자사언 구변어 위후알. 자사가 구변은 사람 이름이에요. 구변을 위후한테 말하거늘. 말한다는 것은 추천하는 말이겠죠. 기제 가장 500승인이다. 그 구변이라는 사람의 아니 여기 잠깐만. 자사 언 구변어 위후한데 언이 있고 또 와리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자사언 구변어 위후왈. 이거는 자사가 위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자사가 구변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위후한테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로왈이 또 들어가시네. 여기 말씀하면 말했다고 그러는구만.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사가 구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후한테 말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가는 거죠.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사가 구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위후라는 임금한테 추천하여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기제 가장 500승인이다. 그 구변이라는 사람의 제목이 가장 500승인이다. 장자는 거느릴 장자예요. 500승이라는 그 많은 군사들을 거느릴만 합니다. 이게 그 승이라는 것은 보통 한 72명에다가 4명에다가 84명 정도 되나? 100명, 약 100명이죠. 100명을 끌고 다니는 그 단위가 승의 승. 그래서 유명하는데, 승이라는 것은, 이게 그, 전차 학을 말하는 건데, 전차 한 대에 갑은 입은 병사가 시, 보병이 이런 둘이면 이제 이런 다섯인데, 이 좀 책에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사가 25인인데, 그, 차에 딸려서, 그, 저거는 또, 그 병사가 또 25이 있어, 100명이니까. 네.
500승이면은 이게 여기다 100을 거쳐 5만 정도면은 네. 상당한 경력을 거느릴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거지. 지금도 5만 명을 거느릴 정도면 사단장 위에 군단장 지금 말하면 별 3개 다실 정도의 제목감이 되는 거네, 그죠? 요즘 말로 바꿔도. 그러니까 자사가 구변이라는 그 장수를 위후한테 추천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제목이 지금 말하면 한 군단장 정도, 별 3개 달 정도의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공이 왈, 오, 지, 기, 가, 장이나. 나도 그가 장수감이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연이나 변야상 위리하야 그 변야 즉 구변이 일찍이 위리 관리가 되어서 부어민이 식인 이 계작으로 부륭냐 하느라. 참 환장하는 거네. 부어민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식인 이 계자 다른 사람의 계란 두 개를 먹었다는 거야. 계란 두 개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뺏어 먹거나 아니면 몰래 먹었기 때문에 불용냐 하느라 쓰지 않느라 그 재주가 장군감은 되는데 저놈이 어떻게 보면은 몰래 좀 잘라 먹었다는 얘기죠. 세금 도둑질했기 때문에 못 쓰겠다. 시보가 바르지 않다. 네. 근데 하필이면 5만 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 만한 그런 제목이 계란 두 개 훔쳐 먹었다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그렇잖아요? 자사와 그러자 자사가 말하기를 부 성인지 관인은 유 장지 용봉야 하여 무릇 성인이 사람을 관이라는 것은 벼슬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거죠. 그것은 유 장지 용복야 하야 장은 이게 대장 그 대목장이라고 하나요? 대목장이 나무를 쓰는 것과 같아서 취기 소장하고 그 장점인 것을 취하고 그 좋은 점을 취하고 기기 소단고로 그 단점 그 부족한 부분을 기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절장보단 또는 취장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로 기제 연포이 유수척지후라도 양공은 불기하나니 기제 즉 기나무와 제나무 다 좋은 나무지요. 그런 나무들이 연포 포자는 이게 안을 포자인데 안은 것이 연결된 거니까 두 아름드리를 연포라고 한대요. 두 아름드리리는 기나무나 제나무를 제나무에서 유 수척지후라도 이 수척이라고 할 때 척자는 한자 두자는 자척자잖아요. 근데 수척이라는 것은 둘 이상 다섯 이하를 수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서너 척 아니면 너댓자 응? 그렇게 되는 거죠. 너댓자만큼이라도 썩은 부위가 있다 하더라도 양공은 불기하나니 좋은 기술자는 그 나무 전체를 버리지 않나니. 금, 군이, 처, 전국지세하야, 선, 조화지사호대. 이제 임금께서 전국시대에 처하셔서, 조화지사를 선택하되. 조는 이게 손톱조자고, 아는 어금니아자거든요. 손톱이 없으면 무슨 패단이 있나요? 악의심이 없대요. 질 수가 없대. 어금니가 없으면 씹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신하를 국가에 꼭 필요한 신하를 조화지신이라고 그래요. 조화지사를 뽑대. 이 이란으로 그래 겨우 그 알 두 개로서 기 간성지 참하시네. 간성이라는 것은 간자가 막을 간자예요. 성을 막는다. 간성지제라고 하거든요. 성을 막을 만한 장수를 버리시니 즉 한 나라를 떠받칠 만한 장수를 간성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
차는 불가 사 문어 인국야로소이다. 이 이야기는 하여금 이웃나라에 소문이 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문나면 어떻죠? 이 사람한테 사람 붙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죠? 조그만 결첩만 있으면 좌우지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훌륭한 장수감 있는데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위인이다 소리를 들으면 그 임금한테는 사람이 따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공이 재배왈 근수 교일이다. 그러자 이 무후가, 이 무후죠? 재배왈 두번 절하면서 삼가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때라고 해서 이런 인물이 없고 지금 이래서 꼭 이런 인물이 없다는 것도 없지요. 위후 언개 비시로되 위후가 계책을 말하는 것이 빛이 옳지 않았는데도 이 군신 화제 여출 일거하니 여러 신하들이 화라는 것은 이제 그 대답하는 거지요. 대꾸하는 거지요. 대꾸하는 것이 마치 한 입에서 나오듯하니. 아이고, 좋습니다. 다 그렇겠지요? 그러니 자사왈 이오 관위컨대 내 입장에서 위나라를 보건대 소위 군불군 신불신자로다.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합니다. 후 불찰 사지 시비의 여린 찬기하니 무릇 일의 시와 비를 살피지 못한 채즉 일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한 채 열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게끔 하려는 것이 열인이지요. 사람 마음 기쁘게 하는 것, 즉 아부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찬기, 자기를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니 암막 심언이요. 암자는 어두울 암자요. 어둡기가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임금은 자기가 낸 꾀가 좋다고 칭찬하는데 혈안이 됐고, 신하들은 다 임금 마음에 들려고 예스맨들만 판을 친다 이거죠. 불탁 이지 소제이 아유 구용하니 또 이치가 있는 곳을 헤아리지 못하고, 즉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아유, 부용하니 아첨하고 그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니, 즉 임금 마음에 들기를 기다리니, 첨막 심언이라. 아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이거죠. 군함 신첨하야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어둡고 신하는 아첨해서 이거 백성지상임은. 여기 신하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정승 자리를 만인지상 1인지하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여기 신하들도 적어도 장관 내지는 뭐그 밑쯤 되니까 임금은 어둡고 신하들은 아첨을 일삼아서 이거 백성지상임은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다면 민불여야니 백성들이 여자는 이게 허여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니. 아무도 거기에 따라붙지 않을 거야. 여당, 야당할 때처럼 같이 이렇게 동조할 세력이 없을 것이니. 약차 불리면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여기 이 자는 그칠 이 자예요. 그만두다, 그치다.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국무류의리이다. 나라의 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류자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류라고 해요.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아첨하는 사람은 남을 거다 이거예요. 자사 언어 위후할 자사가 그 위후에게 말하기를 군지 국사 장일 비의로소이다.
임금께 분지국사니까 임금께서 다스리는 국사가 장차 나날이 잘못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이 출원해 자이위시 경대부 막감교 기비하고 임금이 말을 내뱉으심에 자이위시 스스로 이위시 시자는 오르시자요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 경대부 경이라든지 대부 이 사람들이 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경대부에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막감교 기비하고 예? 감히 그 누구도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 출원에 그 밑에 있는 임금 밑에 있는 경이나 대부가 말을 내뱉으매 자 이위시 사서인이 막감교 기비하니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데에도 사서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그 그릇됨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니 군신이 기자 현의연을 군하 동성 현지하니 그 임금과 신하들이 여기 신하도 사람들 위에 있는 자리잖아요. 임금과 신하들이 이미 자현 스스로 옳다라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늘 군하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 현지하니 같은 소리로 현명하다고 인정을 해주니 현지 즉 순이 유복하고 현명하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순그 이제 순환 상태가 돼서 즉그 사람들의 마음에 거역하지 않는 거죠. 거슬리지 않아서 유복 복을 받게 되고 교지 즉 역이 유화하니 그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그릇됨을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역 거슬려서서 문 밖에 나서 그런 말이 문 밖에 나서 유화하니 재앙을 받게 되니 여차즉 선안종생일이 있고 이와 같이 돌아간다면 선이 즉 올바름이 어디 앉아요?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겠는가? 시왈 구왈 여성이라 하니 시경에 이렇게 한쓴 구절이 있었어요. 시경에서 구할 여성이오니 수지오지 자원고하니 구자는 함께 구자니까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 다 나여자지요. 내가 밝을 성자야. 성스럽다. 내가 훌륭하다. 임금은 임금대로 자기가 옳고 훌륭하다고 하고 신하는 신하대로 옳다고 하고 한다. 그래서 구할 여성이오니 모두가 다 내가 성인처럼 밝은 분이다 라고 주장들 하니 수지 오지 자원고 누가 까마귀의 암놈과 수놈을 구별하겠는가 억역사 군지 군운자 대체로 임금의 지금 이제 위 무후한테 말한 거죠 임금의 임금과 신하와 흡사합니다 바로 이 당신들을 두고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수지 오지 자홍이라는 말은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 이런 말인데요. 다른 새들은 암수가 차이가 있지요. 대체로 새 중에서 수컷들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암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암수 구별을 못한다.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현명함과 현명치 못함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수지 오지 자웅. 누가 까마귀의 자웅을 알아보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기사 26년이라 왕이, 예? 을사 26년이라 왕이 풍하고 자열왕 희입하다. 여기 을사 26년은 BC 376년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풍하고 여기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주나라 천자를 말해요. 왕이 돌아가시고 아까 제후가 돌아가시는 것을 풍이라겠지요. 천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풍이라고 그래요. 자열왕 희입하다.
그 아들 열왕희가 입하다. 천자의 지위에 썼다. 한위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공패 진정공하야. 함께 진나라 정공을 폐위시켜서 위 가인이 분기지하다. 가인이라는 것은 서인이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그 정공이라는 그 지우를 일반 사람으로 삼고서 분기지하다. 그 토지를 나누어 가졌다. 이게 이제 전국시대, 이게 춘추시대 말기니까, 아까는 뭐 전국시대로 나왔지만, 춘추 말기 전국초니까,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거죠. 을미 16년이라 초명제 대부 전화하야 미제후하다. 경자 21년이라 조토왕 조토왕이 훈권을 귀척 대신이 장난하야 공살기하다. 이민 23년이라 제강공이 훈하니 무자람 전시수평제이 유지하다. 갑진 25년이라 자사의 언구변어 위후할 기제 가장 500승인이다. 공이왈 오치기 가장이남 연이나 편야의 상위리하야 부어미니식인 이계자구로 불용야하노람. 자사왈 부성인지관이 유장지 용목야얌 취기소장하고 기기소단구로 기재연포이 유수척지후라도 양공은 불기하나님. 금군이 저 전국지세하야 선초와지사후대 이란으로 기간성지책 기간성지 장하시니 자는 불가사문어 인구야로소이다. 공이 재배발 근수교리라. 위호의 언계 비시루대 이 군신 화제 여출 일고하니 자사왈 이오 관위 건대 소위 군 불군 신 불신자야루다. 부불찰 사지시비 여린찬기하림 암막시머니요 불타이지소제이 아유구용하림 천막시머니람. 구남신첨하야 이거 백성지성이면 민풀려야니 약차풀리면 국무류리다. 자사의 언어위후할 군지국사의 장일비의로소이담.
비카이니 분기지하다.